몇 장까지 하는 거예요? 다 꽂아. 마지막에 오른발. 대표님은 원판이고 뭐고 다 꽂아. 어? 어? 원판이랑 여러 가지 막 엄청 다 꽂아. 우리 리틀 상엽입니다. 네, 오늘은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리틀 상엽 특히 TMI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외국 분을 모셨어요. 저에게는 사실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 나라거든요. 제가 거기서도 프로카드도 땄고 작년에 거기서 우승도 했던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기억이 많은 일본이죠.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아, 네.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저희 채널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여자 사이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니,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한국에 오신 지 3년 되셨는데 되게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저희 TMI에 초대를 요청드리면 하체 운동을 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한국의 하체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배경이 좀 휑하죠? 예. 예, 여기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어떠한 채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자비스가 현재 노로바이러스로 투병 중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현석 자비스가 함께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오, 오랜만에. 네, 네, 그래서 댓글에 근데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왜 현석이 운동 부분은 다 통편집이 되냐. 네, 사실 운동을 안 했거든요. 그냥 옆에서 원판 갈아주고 그냥 사실 멘트 쳐주는 게 이 친구 역할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자비스 한 명 이탈한 관계로 네, 이제 업무를 물려받아서 네,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하면, 야, 운동하면 나겠는데, 야, 우리 자비스 시스템에, 야, 리액션 시스템 넣어주자. 어? 아, 나 오늘 이거 오버트레이닝 하겠는데, 이거. 어우, 야, 정준이 너무 심한데, 이거. 나 칭찬에 네. 약한데, 아. 자세. 야, 벌써 울다 죽겠어, 이거. 순식간이야. 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크기예요. 이모티콘 네. 나올 것 같은데. 아, 이나야 이모티콘? 아. 본 것 같은데? 아, 미안하다. 신경을 못 썼다. 네. 아, 제가 세고 있습니다. 네. 다섯. 멀티가 돼요, 멀티가 돼. 제가 알아서 세고 있었습니다. 한 칸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 근데 갑자기 또 정색을 하시고, 진짜 이런 네. 운동 하시는데? 예.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예. 하다가? 예. 아, 진짜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5개 하자! 둘, 셋. 예. 다사. 오케이. 완, 한 대로 내놨까요? 우와, 수고 이거. 야, 잡고 있네. 야, 이거. 자만이 센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파. 다시 가자. 가자. 다시 가자, 이거. 가자! 기름 넣어. 자, 1번! 가자! 자, 1번! 가자! 가자! 오, 멋있어!
안 아픈 척해야 돼. 안 아픈 척해야 돼. 나 멋있는 사람이야. 아! 아, 다리. 다리 엄청 부었는데. 개수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평소는 이렇게 벌써 지금 다쳐나왔는데. 여태까지 난 오라웃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 정도 응원이면은 호칭 붙으면 줄 서겠는데? 일곱, 여덟. 아야! 아우, 아우, 수고했네. 아, 둘, 아우, 중량 엄청 잘 치는데? 하늘야! 근데 지금은 정말 크다고 하는 거 너무 아, 사유리 씨가 나 알려줘. 나 일본에서 인기 있대. 그쵸? 네, 예, 예, 일본에서 인기 진짜 많아요. 누구한테요? 보디빌더 선수분들이. 아, 진짜요? 많아요. 예. 나 알고 보니까 사유리 씨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현수아. 또 신경을 못 썼네. 또 진지해졌어. 어, 등. 어, 등 뭐야? 야, 등 뭐야 갑자기? 야, 등 봐봐. 갑자기 뭐야? 아니 등 나보다 좋으신 것 같은데? 형아서 뭐야? 뭐야 저거? 아니 일곱. 3년 동안 전지훈련을 오신 건가 한국으로? 여덟. 아니 원래 그 일본에 계실 때도 에? 운동을 하셨어요? 아 아체리. 아 양궁. 예. 아체리 했었어요. 아, 예. 그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마음 다 좋다, 야. 야, 우리 잠이 있으니까 안 돼서 리액션 시스템 추가하자. 어? 하이. 정기야, 미안해. 더 이상 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아. 다들 이렇게 한참 내려가는 거 같냐? 현석아. 이. 내가 오늘 우리 둘 다 무리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근데 등 무슨 일이야, 대체? 나, 야, 뭐야. 아니, 진짜 나보다 좋아. 양궁을 해야 이런 등이 생기나? 야, 아, 이게 누우니까 이게 생겨가지고. 일곱. 정기가 왜 노로바이러스 걸린지 아니? 여기 밖에 얼렸다 녹혔다 얼렸다 녹혔다 한참은 된 베이글이 있어. 누가 그거 전자레인지 돌리면 살균돼서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애가 어제 하루에 시름시름 왔더니 오늘 사진을 보냈는데 링거 먹고 있는 사진을 보낸 거야. 바가 다 폈는데 지금. 바가 폈는데? 다 폈는데 지금. 왜 서 있어? 이 예. 마지막. 예. 아가리, 아가리. 됐어? 네, 그랬어. この番組はリトルソンヨフザメーカーインダストリ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정기야 어디 있니? 보고 싶다. 얼른 나와서 오고 너가 그 법카 가져간 채로 알아 누우면 내 경제력에 많은 타격이. 빨리 돌아와 정기야. 하나 둘 다섯. 어우 15개가 되네. 되는 거였네. 어, 안 한 거였네. 안 한 거였네. 다섯? 여섯?
일곱. 몇 장까지 하는 거예요? 다 꽂아. 마지막에 오른발. 대표님은 원판이고 뭐고 다 꽂아. 어? 원판이랑 여러 가지 막 엄청 다 꽂아. 내가 힘들어서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나 너 레고 밟은 줄 알았어. 정기가 숨 안 쉬는데 이제 또 여기서 얘가 얘가 또 숨 안 쉬네. 너 정기 옮았어? 정신 차려. 정기 옮았어? 정기 옮. 숨 쉬어. 정기 옮았어. 세, 자, 파이리. 예. 더 내려가야겠다. 네. 어째 정기 역할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원래 문화 충격 담당은 정기였는데. 자, 예. 그 생각보다 무겁지. 예. 저 하나 할 테니까 개수는 다섯으로. 오케이. 아, 자, 다섯! 아, 자, 야! 됐어, 됐어, 와. 네. 한참 내려가셔. 왜 이렇게 길어? 네. 다섯. 어, 오케이. 자, 세! 돌아, 돌아, 야, 쟤! 하이! 몇 개니? 네 개입니다. 네 개다! 다섯 개 하실 건데. 다섯 개다! 하나! 하나! 네! 자, 라스트! 자! 하나! 하나! 혹시 현석이랑 그 정기랑 일처리가 얘 느낌이 달라. 정기 이거 내려줬거든? 얘는 다 이끌어올려. 역시 일처리 확실해. 역시 확실해. 가동 범위 길게. 역시 역시. 다섯. 여섯. 누가 누구한테 전염되는 거야? 사유리 씨가 너야? 너가 사유리 씨한테? 왠지 저도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아주 또 운동을 ASMR로 해보는 것도 처음이야. 야, 얘가 자꾸 나 안 놔주는데? 아주 일처리가 확실해. 힘들어 죽겠네. 소리도 못 내고 이거. 이키마스. 이따다키마스 하신 거예요 방금? 아, 이키마스. 아, 이키마스는 뭐예요? 갑니다. 갑니다. 이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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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일본어 몇 개가 생각이 난다. 캐새끼, 슈새끼. 출석이 캐새끼인가요? 아, 결석. 결석이야? 결석이 캐새끼? 캐새끼! 초사기! 오케이! 정기 오늘 캐새끼? 정기 캐새끼! 노르마이러스 캐새끼 이따위!
출새끼가 뜻이 뭐예요? 출새끼? 출소. 출새끼? 숏? 출새끼? 출새끼? 롱새끼? 숏새끼? 캣새끼? 롱새끼야? 롱새끼? 롱새끼? 넌 뒤졌다. 아, 스키다시. 밑반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스키다시 뭐야, 갑자기. 우리 스키다시. 그런 식당 망하겠지? 우니가 스키다시로 나오면? 요시. 요시! 하이도! 요시! 두 개! 하나! 마지막 하나! 빠세! 오케이! 아. 풀어드려. 풀어드려. 이만 나와. 네, 나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여기서 끝! 안녕! 안녕!